쇼 타임! 금잔디 양이십니까? 잠시 저희와 같이 좀 가주시겠습니까? 어딜? 이제 다 왔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우 선배? 너! 네가 대체 여기 왜 있는 거야? 우리 집에 내가 있는 게 뭐 이상하냐? 우리 집? 너 뭔 짓 하려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선 그냥 솔직히 좋아해도 돼. 됐고, 나 갈래. 지금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인 줄이나 알아? 1억. 뭐?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랑 있으면 날마다 그 이상을 누릴 수 있는데 너 지금 그게 싫다고? 엄마! 아빠! 사나 어딨어? 누나 여기! 아빠 여기 있다! 잔디야 이리 들어와서 이거 구경 좀 해봐. 이게 다 뭐예요? 이거 형님이 보낸 거야 형님! 형님? 아, 준표 형님! 식탁, 소파, TV, 김치냉장고까지 없는 게 없어! 왜 묻지도 않고 남의 집을 이삿짐 센터로 만드는 건데! 아, 그거? 아니,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었냐? 말해, 다른 걸로 바꿔줄게. 그걸 네가 왜 바꿔줘? 네가 뭔데? 뭐긴, 어제부로 네 남친님 되시지. 넌 여자친구 생기면 다 이러냐? 옷 사줘, 차 사줘, 가구 바꿔줘. 좀 있으면 집도 바꿔주겠다? 사실은 그 집부터 좀 바꿔주려고 그랬는데 정 실장이 세탁소랑 붙어있어서 나중에 하라고 말리더라.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말했지. 친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귀는 거라고. 다 내보내. 그러니 미리 연락도 없이 이러시면 일일이 허락받고 양해 구하면 그게 무슨 오너야. 잠만 말고 빨리 비워. 6시까지는 비우겠답니다. 3시간만 기다려주시면. 3시간이나 기다리라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아, 됐어. 내가 알아서 하지. 손님! 손님! 가자. 아, 잔디야! 어떻게 된 거야? 여행 가는 거야? 여행? 자, 출발! 너무 놀라서 숨 못 쉬겠냐? 기내 마스크 좀 꺼내줄까? 내가 너랑 같이 여행 갈 사이냐? 아니, 여행 같이 갈 사이라도 그렇지. 뭐 나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고, 스케줄도 좀 맞춰보고! 좋은데 같이 가고 싶고, 준비 다 됐고. 너 없다고 대한민국에 큰일 날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안 되겠다.
We should take a seat, please. 말도 안 돼. 천국 있다면 꼭 이럴 것 같아.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메트르 섬이라고. 우리 리조트만 있는 우리 섬이야. 우리? 신화그룹 거거든. 어떻게 한 거야? 말했지.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고. 잔디반 너 무지 센 척하더니 사소한 거에 충격받는다. 이게 사소한 거야? 무슨 마법 같다. 너가 무슨 진이냐? 진이? 그 자식은 또 누군데? 그 새끼 나보다 잘났어? 요! 어떻게 된 거야? 니들을 위해 특별히 신경 좀 썼지. 우리가 아니라 특정 1인을 겨냥한 것 같긴 하다만. 아무렴 어때? 아, 맛있겠다. 들어와. 아, 왜? 이거 다? 아, 아파. 아, 이거 다 먹어. 넌 내가 무슨 고질라로 보이냐? 몸에 좋은 거니까 다 먹어. 쇼타임! 우! 와! 우후! 예, 예. 자, 이제 아래를 봐. 와, 하트다. 진짜 하트 모양이네.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데려와야지 결심했었어. 보이냐? 내 마음?